네,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할 때 너무 여기 안 그래도 작은 창에 이렇게 화면을 끄고 계시면 되게 좀 뭐라 하죠?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키시고 아주 특별한 사정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같이 서로 이렇게 뭔가 좀 교류하는 느낌 이런 걸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10시간 정도 이제 5회에 걸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몇번 강의를 이제 해봤었는데 대략 뭐 천천히 가도 우리가 뭐랄까요? 함께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제 공유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5주 동안 진행하게 될 강의 제목은 뉴노멀의 철학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책의 제목하고 똑같고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손들기 표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강의는 뉴노멀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걸 좀 이해를 잘 해보자 라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이제 그 심화된 내용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여기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가 훨씬 뭐랄까 생생하게 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지내왔던 그런 현실하고는 좀 다른 현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마치 무슨 벼락 맞듯이 우리한테 이제 덮쳐왔다 얘기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아마도 좀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그걸로 이제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그래도 일정한 분량을 할애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10시간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경이 없으시면 또 뭐랄까 오해 같은 것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뭐랄까 확신을 가지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제 미연에 좀 풀고 뭐 가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학과를 졸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수학 2 과정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각종 과학, 물화, 생지 뭐 이런 이제 과학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그런 생명공학 관련된 쪽으로 진학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진학하고 보니까 이 실험 같은 게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좀 이렇게 흥미가 떨어졌달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치고 나서 에라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쪽으로 전향을 해서 한 100일 정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학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자연과학, 공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좀저 사람이 뭐 어떻게 알지? 뭐 저런 얘기를 단언을 할수 있지? 이런 의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대학 입학한 후에 자연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고요. 또 제가 전공한 박사학위를 쓰게 된 둘레즈라는 철학적인 책, 제가 번역도 많이 했는데요. 합치면 요 책, 천개구원이란 책, 2001년, 20년 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그리고 이제 안티오이디푸스, 그리고 옛날에 번역했던 요 베르그송주의란 책을 최근에 다시 25년 만에 완전히 개비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좀긴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런 이제 세 권의 책, 그 쪽수만 봐도 2,000쪽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글씨도 작고요. 이제 그 밖에도 관련된 해설서 이런 것들을 썼는데, 바로 이 둘레즈 그리고 이제 그 동료인 과타리 이런 분들이 그 연구한 영역이 또 전통적인 철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과학기술 영역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둘레즈 과타리의 철학을 기계 철학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연구 뭐랄까 범위가 이제 넓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따라잡는 과정에서도 제가 공부했던 이제 과거 이과 자연과학 쪽 배경이 조금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미학과를 졸업했다라는 이력도 꽤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학은 철학의 일부이긴 합니다. 근데 미학은 조금 독특한 어떤 연구 대상 이걸 갖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예술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중에 또 이제 다른 한 축이 이런 미와 예술에 대한 연구 또는 문화에 대한 연구였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철학과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쓸때그 주제는 니체입니다. 뭐 니체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니체를 이제 석사를 쓰고 박사에서는 이 둘레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또 독특한 게이 예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성과들을 남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한두 강의쯤에 이제 학문의 시스템 체계를 좀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걸 좀 개편해보자라는 제안들을 드릴 때, 바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어떤 복합적인 뭐 요즘 사실 뭐 융복합 이게 대세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력에서 50년 좀 넘게 이제 지내면서 이공계 그다음에
예술 문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오갔다라는 이력이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들의 어떤 신뢰도랄까? 그걸 조금 이제 높이는 배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책들 쭉제 이름 밑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들, 그것도 조금 소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은 요 뉴노멀의 철학, 혼자 쓴 책으로는 가장 최근이고 작년 여름에 출간했는데요. 그 밖에도 이 뉴노멀이라는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복잡한 어떤 세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 영역들도 역시 제가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우선 이 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라는 책을 2015년에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화면에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레즈 과타리 이론으로 진단한 국가 자본 메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자본 메르스. 자, 바로 이 메르스라는 키워드가 핵심이 됩니다. 제가 2015년에 이 메르스 사태가 그때 초봄에 터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방역에 실패한 거대 병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바로 삼성병원이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여기서 이제 뚫려가지고 병원이 환자 치료가 아닌 이 감염병의 확산의 진원지가 됐어요. 그때 그 병원 책임자가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방역 시스템에 대한 고발을 했었고요. 이제 그 문구가 제가 그 당시에 이 메르스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구호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근데 한 3주 만에 이 책을 후다닥 썼습니다. 그때 뭐이책 출판하자고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 철학하고 인문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진단하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이제 옛날 고리타분하게 책 속에 갇혀서 뭐 그래야 돼. 그렇게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좋다. 해보자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덕분에 요 시절에 이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이 나름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이제 2002년도, 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라는 어떤 질병하고 이제 사촌관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메르스와 그 사스의 사촌이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이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죠.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016년에 제가 연구한 책을 그냥 아주 쉬운 수준에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입문서를 썼었고요. 그다음 2017년에 이 책이 되게 저한테 이제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5년에 이제 16년이죠. 16년에 이 알파고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엄청난 뭐랄까 열풍 신드롬 쇼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앞 뒤로 이제 알파고 사건 있기 앞 뒤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개설한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교양 강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강의했었습니다. 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 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박 2일인가 하는, 오락 프로그램 있어요.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그 서울대에 한번 그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요 2015년 6년 그 아마 고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다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제 강의실에도 왔어요. 그 바로 뭐 하루 이틀 전인가 그 PD한테 이제 학교 측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강의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그때 들어온 연예인이 차태현이었습니다. 그 차태현한테 3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었고 어디 영상도 좀 남아있긴 한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알파고 사건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도 계속 컴퓨터와 마음이니까 인공지능과 사람의 마음 이걸 같이 엮어서 다루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질 줄은 몰랐거든요. 뭐한네번 정도 이기고 뭐한번 정도 지겠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꾸로 됐던 겁니다. 충격이 되게 커서 아, 안 되겠다 이걸 뭔가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4년 정도 지나갔는데 되게 많이 저기 뭐야 읽어주셨어요. 책 판매만 만 부가 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저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고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인쇄가 많이 들어온다는 데서 그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뭐 후에도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어갔고요. 그 결과물 중에 일부가 인공지능 예술하고 관련된 글을 제가 책에 수록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윤리 뭐 관련된 내용을 또이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발표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뉴노멀의 한 측면과 관계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철학의 역사를 제가 짧게 제가 감명 깊게 이제 봤던 장면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 생각의 싸움이란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 작년에 이제 뉴노멀의 철학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인간을 위한 미래라는 책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각각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나름 연구한 내용을 이제 한 꼭지를 제가 담당해서 이제 썼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신 이런 번역서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 저서들 이런 것들이 제 활동의 전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제가 3월 달에 SBS 비즈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니체의 대표자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를 강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 뭐, 이런 시리즈물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SBS 비즈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2만 2천 회 넘게 이렇게 벌써 시청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니체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런저런 강의 내용의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고요. 그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뉴노멀의 철학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또 제가 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 이제 입장에서 철학이 뭐냐? 이게 말은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심오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의미가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최소한 제 강의 속에서 이 철학이란 말이 어떤 정도 의미를 갖는지 그건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전제된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로나19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기술적인 주제 중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그런 기술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전제돼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그걸 갖고 뭘할수 있는지, 뭘 하지 못하는지,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대목은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가끔 드는 비유인데 이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롭다, 인간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몹시 사는 게 힘들어서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층쯤에 와가지고 아, 아니지. 좀더 살아봐야지 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은 잔혹하죠. 그래서 멈추는 건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 자연 세계 기술 영역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공포를 가지거나 말도 안 되는 낙관 이걸 가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선 중요한 건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즉 증거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갖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펼쳐보는 겁니다. 할수 있는 거, 될수 있는 거,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조만간 벌어지고 또 조금 긴 어떤 시간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이제 각 영역 있죠. 그 영역마다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 그리고 우리 윤리,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경제 영역,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요런 단계를 거치는 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뉴노말의 철학. 그러면 이제 뉴노말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말로 이제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작은 책, 이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요 책은 아까 제가 얇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65쪽이 끝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메르스는 반복될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메르스는 반복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왜 제가 이제 2015년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얘기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메르스가 반복된다. 무슨 뜻일까?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2002년 사스 사태 때 그때도 이제 그 상황을 뭐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왜 정확히 알지 못했냐면 그때 정부에서 워낙 방역을 잘해서 한국 경우에는 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식 면에서는 잘 몰랐지만 두 가지 정도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걔의 기본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돌연변이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바이러스다. 그리고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런 사실 정도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 때 이제 그 점들을 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뭔가 지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많이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이 교류되는 폭이 되게 좁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IT가 막 한국에서 이제 번창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2015년 한 14년, 13년 지난 다음에는 어지간한 정보들이 소상히 공유됐고요. 이제 외국의 연구 논문들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 메르스가 지금 되게 심각하다. 여러 가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쯤 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 대략 알고 계신 것들은 이게 처음에 그 정확한 그 발원지, 그러니까 이제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고, 수산물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각종 야생동물들이 거래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됐었죠. 뭐냐면 전 세계 어디든 그런 야생동물들이 인간하고 접촉하게 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부류의 어떤 질병,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 중국이니 우한이니 그런 곳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전까지는 잘 만나지 않았던 야생 동물들로부터 잠재해 있던, 그 안에 이제 잠복해 있던 그 아주 변이가 많이 일어난, 특히 이제 뭐 박쥐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 당시에는 메르스는 낙타가 또뭐 중요한 매개 동물이 됐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야생 동물하고 인간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 메르스는 반복될 것이다라고 일종의 예언, 예측을 했을 때 지구가 앞으로 더, 그러니까 2015년 시점에서 앞으로 더 그런 야생동물과의 교류, 만남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제 지금 계속 안 가는 곳이 없죠. 계속 수석수석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메르스가 일단 나름 어떻게 진압하긴 했어요. 근데 변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구상에 없다. 이게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앞으로 이 메르스가 아닌 다른 사촌으로 변이했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벌써 2년, 1년 반 넘게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죠. 지금 어젠가 뉴스 보니까 콜롬비아인가? 거기에서 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게 델타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 플러스가 있고요. 일본에서 뭐 발견되고, 그 다음에 페루인가? 어디서 이제 유래한 람다가 있고, 이제 람다 다음 게 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이하다 보면요. 원본 있잖아요. 현재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원본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서 둘 간에 과거에 백신이나 아직 없지만 치료제, 아직 없어요. 근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정도의 차이를 낳는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메르스가 바로 코로나19로 변이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에 연구하면서, 아, 조만간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사촌이 다시 인간을 침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으로 남기면서 이 책을 나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년 초에, 작년 1월 말인가 그래요. 1월 말인가에 중국에서 이제 우한 지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뉴스를 접하고 사망자 그때 막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설 직전이었는데, 아, 그때가 마지막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그설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왔구나, 드디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지인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거 조만간 안 끝난다. 되게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뉴노멀의 철학이란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은 그때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3월 중순인가요? 그때 한 두달 정도를 이 코로나19 관련된 언론 보도라든지,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 지인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그때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뭐 계약도 다 연기되고 뭐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그 강의를 꽤 많이 한 편이었는데 잡혔던 강의도 다 취소되고 하면서 지금에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줌 같은 형태로 온라인으로 원격 강의를 다시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분명히 5년 전에 이 메르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한번 좀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파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제가 출간을 6월 말에 책을 다 이제 완성하고 여름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거는, 이게 코로나19에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 뉴노마이라 철학 3월 달에는 연구를 시작했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엉켜 있는 지점을 제가 다 이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넘어선 이제 몇 가지 다른 현상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뉴노말이라는 용어를 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뉴노멀이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영어 노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상이다. 그냥 통상적인 거다. 일상적인 거다. 이제 그게 노멀입니다. 우리가 작년 1월까지 살아왔던 그런 현실, 그게 이제 노멀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보이는데요. 마스크 없이 우리는 봄에 황사가 심해지거나 겨울에 감기에 걸리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보통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어디서든. 바로 이제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학교건, 학원이건, 이런 평생교육원이건, 아니면 시민학교, 즉, 각그 지자체마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그런 어떤 곳이건 교육이 이루어지고 강의가 있게 되면 서로 만나서 일정한 공간에서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노말이에요. 자, 뉴 노멀, 더뉴 노멀, 영어로. 뉴란 말은 뭐냐? 이제는 올드, 과거의 노말이 더 이상 노말이 아닌 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변, 이상, 재난,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정상, 일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제가 공주대학교에 한 4, 5년 전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강의였는데, 그때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수산했어요. 왜냐면 학교 건물 대부분이 꺼져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이 강의가 진행되는 그 강의실, 강의실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그 강의 홀 같은 데였는데요. 좀 큰. 거기 가는데 주변이 다 너무 어둡고 막 그래서 되게, 수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시 강의 요청이 왔는데, 거의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요. 가을에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오케이, 그럼 강의를 하겠습니다. 직접 오가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운전해서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대중 강의 또는 학생 강의도 그래요 대부분 에 그냥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노말. 그리고 마스크는 기본이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우왕좌왕했지만 결국 지금은 어딜 가도 집에서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부터 챙겨서 나가는 뭐 이게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거리두기 지침 많죠. 이런 것도 역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헤쳐나가려면 다른 방법은 별로 없지. 이제 개인적으로 각각 이제 불만도 많고 그럴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예측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기보다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확실히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감들이 좀 우리에게 동의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 나면 나중에 조금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쓸때 사람들이 제가 이 초고에 해당하는 글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종종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이런 문장이 제 책의 첫 문단에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데요.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에 대한 예감이 있기도 해요. 저는 이 점에서 작년에 대학에 처음 입학한 그 젊은 학생들이 너무 마음에 아파요. 얘네들은 대학이라는 그리고 대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캠퍼스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의 여러 어울림들 이거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고 벌써 2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직접 대면하면서 얼굴 볼수 있는 그런 일이 졸업 전에 가능할까? 굉장히 사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더 내년쯤에 이 화끈한 돌연변이가 주로 이제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 그리고
중국 이런 어떤 지역에서 변이,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선진국 또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은 백신 맞고 나름 어떤 뭐 집단 면역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다시 변이가 들이닥치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물론 기술이 그래도 조금 개발돼서 백신도 좀더 빨리 만들어내게 될 거고 백신 접종의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등등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정상화되기엔 아직 선진국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끼리 백신 맞고 뭐 부스터샷 맞고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지구 전체가 거의 동시에 면역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이는 필수입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치명적이고요. 바로 이런 그 백신 뭐 자국 이기주의 또는 기업들의 그 백신 경제 논리 이런 것들이 아예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윤리 또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지구 어떤 수준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뉴노멀이라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어난 변화가 이제 계속될 거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한편으로 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거부가 있는데 그 거부감이라는 거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심정적인 거부,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 친구들 못 만나고, 이거 너무 불편하고, 밤늦게까지 좀술 한잔 하면서 회식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가족 친지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런 일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일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이걸 좀 저는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예전이 정말 좋은 노멀, 좋은 노멀이었나? 이건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 올해 설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례 안 차리고 제사 안 지내서 이온 나라의 며느리들이 기뻐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자, 바로 이게 이제 보여준 어떤 단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회사원들이 회식 안 해서 너무 좋다. 이것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회식은 사실 부장님이나 좋죠. 일반, 직원들이 그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또, 저녁 늦게까지 상사들 비위 맞추면서 이렇게, 이거 정말 평상시랑 못할 짓이죠. 근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게 과연 그런 거냐? 이 온갖 그 명절, 그 치례 해야 되고, 모심, 각종 모심을 해야 되고, 또 일종의 뭐 갑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상황.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거냐? 과연 옛날이 좋은 노멀이었나? 이걸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약 2년 만에 완전 사라졌지만 2018년까지 가장 많이 유행했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N포 세대 이런 거였어요. N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젊은이들이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사회가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헬조선, 헬조선. 기억나시죠? 벌써 이제 우린 까먹었죠. 이 성질급한 한국인들. 헬조선, N포 세대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가장 많이 유행하던 용어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상황을 뭔가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돌아가고 싶은 그 옛날의 모습을 조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얘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그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이 뉴노멀을 핑계로 이른바 자본이 돈 버는, 돈 되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다. 그래서 온갖 규제 다 없애고 시민들에게 돈 내지 않으면 이른바 공적인 어떤 서비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하는, 가령 이제 원격 치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원격 치료를 하면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 있는 큰 병원에 유리하지, 일반 병원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홍성 아시죠? 그 충남 그 도청 소재지 있는 그 홍성에 3년 반을 거주했거든요. 한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온지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꽤 오래 거주한 거죠. 정말 이 도시가 싫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갔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거기 제일 큰 병원은 홍성 의료원이고요. 그 다음에 큰 병원은 단국대 천안 병원입니다. 시골의 의료 상황이 어떤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리 단위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공주는 시라도 되죠. 홍성은 군이에요, 군. 인구 5만도 안 되는. 의료원 하나가 다고요. 보건소 몇개 있고, 뭐, 별거 없습니다. 큰 병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격 의료가 된다는 얘기는 이른바 서울에 있는 빅5, 이런 병원들이 전국을, 커버한다. 대신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공 의료 서비스, 이제 공공 의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위협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더이 말씀을 길게 드리긴 어려운데요. 우리에게는 심정적인 거부감과 이성적인 거부감이 동시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진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데요. 아니면 변화된 어떤, 환경, 지구 환경이 됐건, 뭐, 대한민국 환경이 됐건,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좀 살만한 어떤 세상을 그려보면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게 된 거,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바람직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종류의 희망으로 이 뉴노멀을 이제 극복하겠다. 아니면 뉴노멀에 대처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뉴노멀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어떤 그 새로운 표준, 새로운 어떤 행동의 규칙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앞으로 남은 9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제가 이제 다른 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화상 강의가 사실 집중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게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45분 넘게 강의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첫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 넘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7시 52분 제 시계로 그러니까 8시 5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그때도 지금 화면 켜주신 분들 굉장히 고마운데요. 그때도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화면 켜고 다시 이렇게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